미대 교육은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위원회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이고, 되게 크게 이렇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모양 같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 교육을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숫자가 지금 참여했구나. 오우,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전라남도 여수에서 이런 행사를 크게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화석을 만들기, 뭐 나만의 나비와 철새, 비엔에인 놀이터라든가, 아우, 트랜지스터, 이야, 멋집니다, 멋져. 여수가 발전을 하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이야, 키가 크고 멋지네. 거기서 대단히 많은 좌석으로 가는 EPA 자동차 만들고, 유리병 성운호원 미래를 교육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만나는 미래 도서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한번 지금까지 이러한 그 도서 전람식이었다면은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가봅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림책도 만들어 보고, 자동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마 요거 자가 있네. 저도 있고, 미래 도서관 VR 체험, 이렇게 미래형 교실입니다. 이게 미래형을 나타내는 교실. 맞춤의 학습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교실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중등 교실이요. 다양한 형태의 교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미래형 교육 초등학교 교실은 또 초등교실은 어떻게 되나 한번 또 가봅시다. 지금 이제 끝나가는구만. 이런 식으로 바꿔진다.